나무에 숨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글자를 새기며 우리나라 전통 예술을 이어오고 있는 곽금원 서각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혼을 담아 글자를 새기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. 목조각, 이른바 각자장의 평생 몸바친 손길에서 옛 글씨들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. 각자, 말 그대로 글자를 새기는 작업입니다. 나무에 숨을 불어넣는 마음으로 글자를 새긴다는 철우 곽금원 각자장은 40년 전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보유자였던 고 오옥진 선생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각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서각은 역사입니다. 역사. 저는 서각을 항시 역사라고 그럽니다. 역사를 그런 이제 집안의 문집 같은 것도 전부 판각을 해서 그걸 또 역사로 남기고 그래서 하여튼 서각은 서각의 역사고 서각은 어쩔 수 없이 붓글씨를 조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맛도 나야 되고 서각을 해놨을 때 칼맛이 나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그 무형문화재가 된 이상 전승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전승해야 될 그럴 것들을 충분히 찾아서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제자들을 기르는 일이 제 하여튼 남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땀과 노력으로 지켜온 전통은 장인의 작업실을 가득 메우고 다양한 활자와 그림이 장인의 손끝으로 정교하게 되살아납니다.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곽금원 각자장은 정교한 서각 작품으로 사찰 현판, 주련 등 작업한 작품들이 천여점에 이르며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새기면 새길수록 깊어지는 작품들이 작가의 혼과 열정으로 우리의 전통과 가치가 오래도록 지켜지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